안녕하세요. 국민대학교 영상 디자인 학과에 합격한 2학번 이승환입니다. 사실은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수업했던 내용들에서 거의 다 나와가지고 크게 당황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. 또 그냥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 시험 치고 나가서 합격하게 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국민대학교는 성적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, 이제 학원 커리큘럼에서 좋았던 게 수업이 보통 학기 중에는 주말에 몰려 있어가지고 주중에 더 성적에 관리, 성적에 신경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초 디자인을 수업을 하다가 국민대를 잠깐 준비해서 합격을 한 사례인데, 기초 디자인에서 배웠던 개념들이나 핵심들이 이제 국민대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서 오히려 빠르게 적응을 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믿고 갔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국민대를 준비한 기간이 정시 특강 짧은 기간뿐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, 부담이랑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제 시험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 많아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국민대학교만을 봤을 때는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학교니까 성적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, 그런 커리큘럼이 맞춰진 학원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 같이 파이팅!